안녕하세요. 정선 토지 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매물은 매물대로하고자 하는 물건의 규모와 가격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부득이 재업로드하는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에 소재한 19,000여평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물 소개에 앞서서 당초 진녹색에 푸르던 나무들이 보시다시피 가을이 되어서 울긋불긋 곱게 물든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정화시켜주는 듯 합니다. 우리 임야는 임계에서 강릉을 잇는 35호 국도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대체로 접근성이 양호해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30년 된 낙엽송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서 용재림으로 벌채시에 상당한 임목 수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입니다만 임야 가장자리로는 생산관리지역이 일부 분포되어 있어서 산지 활용도도 높아 보이는 그런 임야입니다. 진입도로는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아주 작은 흉간 도관을 설치를 하면은 쉽게 진입할 수가 있어서 우리 임야로의 진출입은 어려움이 없을 듯 싶습니다. 토지는 흔히들 마스터라 불리는 사질토로 향후 토속 채취 등도 검토해 볼 수 있고 해발 600에서 700m의 경사도가 25도 내외인 가성비 높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임야는 모두 3필지에 19,269평으로 평당 12,000원인 매매가는 2억 3천원에 나온 당초 대비 평수와 매도 효과가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야를 소유하고 임법인으로서 산림을 경영하실 분이나 호두나무 등 수실류를 재배하실 분들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물 현황표를 먼저 살펴보시고 드론 영상 등으로 주변을 살펴보면서 자막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